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좀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제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그 가운데서 혹시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입주 물량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사 줄어들고. 기간마다 아마 차이는 있는데요. 부동산 네. R114 자료는 아마 윤재영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뭐 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서울을 기준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만 5천 원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만 5에서 1만 5천 원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원래 부족했고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데 2024년은 특히 더 부족하다. 그리고 2025년에는 둔촌주공이죠. 올림픽파크 포럼 12,000 세대가 나오니까 3만 호가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 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건축비도 올라가죠. 인건비도 올라가죠. 분양가 상한제, 일부 지역들이지만 분양가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에서 뭐 PF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다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3년에서 5년 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2024년에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바로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공급이 뭐한번 부족하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올라가지는 그렇지 않죠. 않는데요. 네. 이게 1년, 2년, 3년, 5년까지 누적이 되면 확실한 공급 부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한다. 그러면 지금 침체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는 하고 있는데,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이 한 7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년 조정이 되고 바로 이렇게 또 상승장으로 돌아서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시간이 몇년더 지난다면 저는 이런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 또 상승의 하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 지역이 영향을 받고요. 풍선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좀 반대로 어려운 지역이라면 대구하고 경북 지역은 입주 물량이 2025년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계속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보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혜 연구원님, 부동산 114에서는 우리 입주 물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체크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계속 서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울이 선도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혹은 5대 광역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의 입주 물량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3년에 한 3만 3천 호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예정돼 있는 건한 11,000호 정도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추산해서 따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한 25,000호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어디서 오느냐? 차이가 꽤 예, 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역세권 청년 임대 주택들이 한 7,000, 8,000여 가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울시의 입장은 일견 타당하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역세권 청년 임대가 시장의 임대 물량으로 나오냐는 거죠. 그쵸. 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그럼 매도 물량으로 나오나요? 안안 나오지 나옵니다. 않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입주 물량은 저희가 추산하는 한 11,000, 거기에 이제 후분양되는 물량들이 덜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후분양을 해서 올해 입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늘어봐야 한 15,000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서울 쪽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물량이라고 하려면 3만 호 이상까지는 공급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제 입주장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돼야 독소적인 지역들이 전셋값이 빠져주거든요. 그게 빠져주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쪽에서의 작년에 그 역전세 혹은 전세 사기 이슈들은 최근에 이제 오름폭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도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에 대한 전망은 이 입주 물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지방 쪽은 미분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공급과 관련된, 입주 물량과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은 조금만 나와도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입주 물량도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서울과 이제 수도권만 하더라도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공급 부족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인구수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반면에 경기도와 특히 인천 지역은 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천은 평년이 한 15,000호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22년도랑 작년에 4만 건 넘게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랑 내년에도 각각 한 23,000호 정도씩 입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급 과잉 지역으로 좀 손꼽힐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아마도 이제 서울의 인구들이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조금 유출이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라권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집값이 빠질 때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경상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장기적으로 계속 입주가 과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장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신축들도 입주가 안 되고 특히 중공업 미분양 수치마저도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외의 주택들에 대한 좀 건전성들 그리고 지방 지역은 과잉 지역들에 대한 대책 그 해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